자기 아들이 49세래. 네. 근데 결혼을 하는데 네. 나비 문양으로 하고 싶다고. 나비 문양으로 뭘 하고 싶다고요? 혼수함. 지금 독일에 살고 계신 분? 독일에 살고 있는데 네. 그렇게 하고 싶다고 그러고, 네. 칠보로 하고 싶다. 은칠보. 아, 그다음에 아예 이함 자체를 은으로? 아, 네네. 박수경 대표의 내공은 그냥 나온 것이 아닙니다. 그럼 한번 오랜 이거 시간에 걸쳐 읽어가지고 차곡차곡 알려주세요. 축적된 건데요. 네네네. 그거를 은으로? 순은으로? 그러면 너무 무거울 것 같아. 엄청 무거울 건데? 저도 마찬가지로요. 저희 어머니가 이제 하셨거든요. 저 어릴 때부터 와서 엄마 나 이거 한번 공부를 직접적으로 이거 해보고 싶고 이 사업을 해보고 싶어요. 그랬더니 어머니가 보통 어머니 같으면 너무 기특해 좋아 이렇게 말씀하셨을 텐데 저희 엄마는 그러면 해보던가 그냥 이러고 아예 관심이 없으셨어요. 그래서 아마 지금 생각하면 어머니가 힘드셨기 때문에 아 이런 이 힘든 일을 우리 자식한테 물려주고 싶진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긴 해요. 사업을 시작하면서 정말 지금까지도 많이 울고 있으니까요, 힘들어서. 하지만 그렇게 힘든 부분 외에 훨씬 즐겁고 행복한 그 비율이 더 많으니까, 비중이 더 크니까 저는 이 일을 할수 있었던 것 같아요. 네. 다시 갤러리를 찾았습니다. 다양한 업무에 열정적인 박수경 대표지만 가장 행복한 시간은 새로운 작품을 그려낼 때라는데요. 사업가이기 전에 칠보 디자이너이기 때문이죠. 그녀의 작품엔 유난히 자주 등장하는 소재가 있는데요. 바로 나비입니다. 덕분에 박수경 대표의 주인은 알록달록 신비한 색감을 자랑하는 나비가 참 많은데요. 나비가요, 일단 색상이요, 나비 종류 보셨어요? 색상이요, 정말 다양하고 화려해요, 나비가. 그래서 일단 공예 소재로 너무 좋고요. 그 다음에 옛날에 이렇게 문헌이나 자료를 찾아보다 보니까 나비에는 또 좋은 뜻이 많이 있더라고요. 예, 그래서 그런 뭐 행운장수 수고 이런 뜻도 있고 해서 이제 어느 순간 나비를 만들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제 주변에 굉장히 나비가 많고요. 그래서 나비가 항상 함께 해서 그런지 정말 좋은 일이 많이 생겨요. 이거는 저만의 믿음이겠지만 네, 그래서 칠모 나비를 달고 가면 이제 좋은 일이 생길 거야. 그래서 아마 이따가도 미팅 있는데 아마 또 좋은 나비를 달고 갈것 같습니다.